부모로서 진정으로 자식들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방송이나 신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모두가 구경수, 구경수가 세상 사는데 정가에 보도가 되긴 합니까? 영양식단으로 해서 견과류를 많이 먹어라, 또는 씨앗을 많이 먹어라, 모든 에너지가 총 집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액기스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 근데 난 씨앗이라는 게 먹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씨앗이 먹기 불편한 거를 피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새싹채소를 먹으랍니다. 무슨 채소? 브로콜리, 뭐니? 새싹이 난 게 모든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으니 우리 몸에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맞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내가 몸을 운신하기 전까지는 부모들의 철저하고 지극한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 스스로 몸을 가누기 시작했을 때 그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그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그 적응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1000m, 2000m 산을 오를 때 어른들은 다리 아프다, 숨이 가쁘다, 중간에 쉬었다 쉬었다 쉬엄쉬엄 갑니다. 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숨을 할당하면서도 끝없이 뛰어갔다 걸어갔다 뛰어갔다 걸어갔다. 어른들보다 훨씬 앞장서서 산 정상을 밟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높은 산 등산하고 내려왔습니다. 아직 에너지가 철철 넘칩니다. 게임도 하고 싶고 또 다른 놀이도 하고 싶고. 어른들은 피곤하다고 자야 된다고 하는데 애들은 그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해서 또 요동을 칩니다. 그 대단한 에너지의 소유자인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옳게 많이 배우지도 않고 세상을 옳게 알지도 못하고 식견도 없고 지혜도 없는 부모가 품속에 안고 가려고 합니다. 애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자식을,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그 자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모르고는 어떤 행위도 그 사람한테는 간섭이 되고 감독이 되고 제약이 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게끔 올가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을 자꾸 철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왜 아이들이 불안하다고 하십니까? 뭐 쉬운 내 말이 있습니다. 온실에서 키운 화초는 조금만 변해도 말라 죽고 만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지금 온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캄캄한
암실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사회 적응력이 없습니다. 사회 적응력이 없으니 창의성이나 창조성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거며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해 줄 거냐. 앞장서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지 마십시오. 지가 스스로 깨치고 지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주면은 그 자식은 잘 클 수 있습니다. 네, 단언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그래야 제 생긴, 제가 받고 태어난 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 말에 귀한 자식 매한대 더 때리라 했습니다. 옛날 말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매를 때리는 게 내 기분에 내 기준에 따라서 매를 때리거나 억박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꽃으로 때리지 마라.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왜 때리고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습니까? 왜 억박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까? 그 사람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부모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내 자식이 잘 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냥 놓아두십시오. 감사합니다.